그동안 난 안녕하세요. 제가 어제 그 전화 받은 사람 잠깐 알았으면 여기 전화를 해줘야 되고요. 안녕하세요. 오늘 여기 어떤 일이세요? 빠바밤 축하할 일 축하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인천공항 출발은 홍보대사가 됐습니다. 예! 인천! 나 저 타고 갈 거예요, 지금. 너무나도 영광스러워. 우리 온 김에 어디 갈까요? 타고? 우리 저희 집으로 갈까요? 가요! 가! 여기로. 진짜 언니 너무 영광이잖아. 진짜 공항은 국가의 얼굴인데, 정말. 근데 인천공항 진짜 좋은데. 국가의 얼굴 소녀시대. 진짜 국가의 나라 가도 이 정도로 공항 좋은데 별로 네. 많이 없어. 진짜 그래요. 우리 휴가가 있을 때 인천 공항 와서 즐길래? 인천 공항에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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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다 내 거야. 진짜 진짜 유리 전용. 유리 전용. 아니 아니 아니. 그 아니라 파티 전용. 빨리 와. 아니 먼지 사야 유리 전용. 여기 다. 멤버를 대표해서 수영양께서 위촉장을 수여하시 수영양께 위촉장을 수여하시겠습니다. 위촉장 가수 소녀시대 귀하를 인천공항서관 홍보대사로 위촉합니다. 일단 인천공항 생환의 홍보대사로 저희 소녀시대를 좋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또 역시 그런 인천공항 생활의 홍보대사로서 앞으로도 방송이나 그런 여러 가지 활동 등을 통해 최선을 다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스매시대 앞으로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스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쪽에 반사님 기분 어떠세요? 너무 좋아요. 신기해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를 하는데 가족들이 올 때마다 티파니 얼굴을 맨날 볼 수 있겠어요. 네, 그래서 너무 기분 좋고 저희 가족이 자랑스러울 것 같아서 좋아요. 너무나도 색 다르고
매번 올 때마다 너무나도 좋다고 생각했는데 저희가 이렇게 직접 이런 것도 나눠주고 이런 체험도 하니까 재밌고 즐겁습니다. 너무 저희에게 너무나 영광스러운 이런 홍보대사 맡겨서 네. 너무나 정말 영광스럽고요. 네. 이런 기회는 정말 두 번 다시 없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첫 인상인 거잖아요. 첫 인상에 저희가 홍보할 수 있고 소개해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어서오세요. 빵이랑요, 아이스티 두 잔 주세요. 네, 8,600원입니다. 8,600원? 자기야, 계산하지 마. 나 포인트 모아서 이걸로 계산할 수 있을까? 이걸로 계산되죠. 네, 이거 계산하시려면 신분증도 필요하세요. 신분증이요? 네. 저. 대박. 야, 이거 장난 아니야. 언제 적 사진이냐, 와. 내놔. 아니, 야, 살 많이 쪘었다. 통통한 거야. 아니, 얼굴도 많이 달라졌는데. 아, 눈썹 다듬기 전이라 그래. 야, 그리고 원래 여자들은 헤어스타일만 바뀌어도 이렇게 다르다고 알죠? 아이고, 핑계는 그냥. 야, 무슨 핑계야. 그리고 솔직히 여자들 치고 학창시절 때 안 촌스러웠던 여자들 나와보라 그래. 나와라 그래. 야, 다 나와, 다 나와. 소녀시대, 소녀시대. 아, 진짜 또 소녀시대 타령이야. 너 솔직히 말해봐. 소녀시대 예뻐서 좋아하지. 야. 그 진짜 오해하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건데 물론 예쁘지. 근데 춤이면 춤, 실력이면 실력, 그리고 성격까지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러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알지도 못하면서 아유. 그래, 내가 뭘 어떻게 알겠냐. 어, 그래, 말 잘했다. 얼마나 네가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번에 제대로 설명해 줄게. 이 아홉 명이 데뷔 초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똘똘 뭉치면서 잘 자라왔는지 내가 제대로 설명해 줄게. 모든 게 신기하고 의욕이 정말 넘쳤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어색하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살짝은 좀 막막했던 것 같아요. 처음으로 뮤직비디오라는 걸 찍기 때문에 네. 그저 행복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아홉 명이. 긴장돼요. 오늘 발레를 처음 해봐가지고요. 어렸을 때 조금 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오늘 하는 게 처음이어서 잘해야 되는데. 힘들지 않으세요? 발이 너무 아파요. 발이 아파. 역시 네, 발레는 힘든 것 같아요. 액션. 잘하네. 오, 잘해. 아직도 여전히 발가락이 아파. 저기야, 선영아. 오늘 첫 촬영인데 얼굴이 어떠세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잠시만요. 뭐 아까처럼 오 자연스럽게 눈 감는데 그래 내가 좋아했어 혼자. 근데 자연스럽게 눈 감고 뜨자마자 또 감대. 오케이? 그러니까 네. 그런 건 네가 좀 주의를 해. 눈을 계속 깜빡깜빡 거려서. 그거 타이트 가고 그 다음에 한번 셔프 렌즈 가는 거. 야, 오케이. 됐어. 네, 확인 한번 해보세요. 유리. 여기 이렇게 경련이 일어나요, 지금. 저희 소녀시대로서는 뮤직비디오가 처음인데요.
너무 좋아요. 너무 설레요. 자, 유리액션! 그렇지. 아. CF 완만하신 것 같아요. 무슨. 네, 너무 재밌었어요. 뮤직비디오가 이런 거구나. 제가 주인공이 돼서 찍어보니까 너무 재밌고 좀 색달라요 진짜. 기분이 어떠세요? 지금 솔직히 아무런 느낌 없습니다. 열심히 해야지. 평상시 하던 대로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정말 편해요. 지금 하나도 힘들지 않고 재밌습니다. 그래, 빨리. 지금 제가 저는 교복을 리폼하는 그런 디자이너인데요. 지금 입고 있는 교복이 너무 밋밋하다고 생각해서 어떻게 변화를 줄 수 없을까 고민을 하고 있는 장면을 찍고 있습니다. 아니, 자, 그냥 웃어주세요. 부끄럽죠? 하고 나니까. 태연이와 저와 파일럿이 꿈이에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를 띄우기 위한 소녀들의 노력을 찍는 장면이. 근데 저희가 계속 실패해서 낙담하는 장면을 찍고 있습니다. 자, 도착하자! 아싸! 아, 이거 도대체 막 가죠? 또 샀어, 또 샀어. 아, 됐다! 오케이. 이마에 습기가 찼어요 지금. 너무 더운데 이마를 막아놓으니까. 더워 죽겠어요 지금. 저도 꼭 타고 말 겁니다. 고생하십시오. 자, 나와주시고요. 안녕하세요. 티파니입니다. 오늘은 저희의 첫 뮤직비디오 다시 만난 세계 촬영을 하러 왔는데요. 되게 긴장돼요. 어떻게 할지 몰라서요. 아직. 액션! 컷! 표정 잘 짓고 있어. 네. 오, 엔딩. 내가 고칠 거라는 좀 거리 같은 느낌이 좀만 돼요. 네. 좋겠다. 네. 그냥 저희가 그 다시 만난 세계라는 곡을 굉장히 오래 연습도 했었고 저희에게는 그게 너무나도 소중한 곡이었는데 그 곡에 그 안무에 그 뮤직비디오를 촬영하는 그 기분이 그냥 마냥 좋았어요 저희는. 세게 해줘야 돼. 진짜 무겁다 생각보다. 오케이, 이 정도만 하면 세게. 네. 많이 넘어졌었던 걸로 기억나요. 앞에 그 끌고 가는 장면 때문에 좀 힘들었는데 핑크색이어서 제가 매우 신나고
행복했을 것 같아요. 티파니가 더욱더 좋아하는 핑크색. 보세요, 여기 핑크색이. 수영 씨 옆에 살아야 될 텐데. 광고해 주시. 암수! 일단 이거 몰래 제가 갖고 갈 거예요. 교복은 너무 예뻐서 갖고 싶지 않아요. 지금 아셨습니다. 한 번 다시 할게요. 가. 드디어 끝났어요. 너무 즐거웠어요. 안녕하세요. 그냥 오늘 첫 번째 촬영인데 기분이 어떠세요? 진짜 떨려요. 실감 나지도 않고요. 뭐 다 준비됐죠? 예! 촬영 좀 빼주세요! 몇 시간이 어떠세요? 이거요? 한 달이고요. 너무 새로운 경험이에요. 근데 제가 그림을 원래 못 그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벽에다 그리는 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그림을 손으로 그리는 게. 좀 더 열어놔. 아, 밤색, 그 파란색도 많이 그려놔. 그렇지, 거기 좋다. 머리. 아니야. 좀 더 그려놔. 여기야? 자, 아직 몇 시간이나 더 주실 수 있나요? 4-5시간? 한 4-5시간? 아니야, 아니야. 한 6시간, 8시간이요. 지금 시작한 거기 때문에요. 되게 열심히 힘차게 에너지를 느낄 수 있도록 보여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없으세요? 하나, 둘, 셋, 화이팅! 아직 적응이 안 돼요. 제가 늦게 오는 바람에 후다닥 옷을 갈아입고 같이 함께 하고 있지만 아직 적응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 좋다 좋아. 아, 제가 뭘 왜 이렇게 눌렸지? 오늘 첫 촬영하니까 어떠세요? 지금 다 같이 춤추는 건 처음인데 아직 시작한 지 한 30분 도 채 안 됐어요. 신기해요. 삼각관계예요. 어떤 삼각관계죠? 바라봐. 저희 같은 마을이에요. 각자 타기. 각자 타기. 저희 방이 제일 커요. 고양이 같은 섹시함. 고양이 야옹처럼 가끔 야옹이 떠나는 거. 보이세요, 야옹. 야옹 춤도 있잖아요. 하나, 둘, 하나, 둘, 셋. 야옹. 그날 보면 굉장히 오래 촬영했는데도 불구하고 신나서 계속 장난치고 저희끼리 웃고 놀고 했던 기억들이 지금 떠오르는 것 같아요. 진짜요? 아니요, 재밌어요. 앉으시시는 지금? 네, 재밌어요. 체력이 대단하죠? 네. 저는 신인이니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둘, 셋. 저희 이제 집에 가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끝났어. 첫 뮤직비디오 촬영. 생각보다 정말 재밌었고 조금 힘들었어요. 드디어 끝났다. 어제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아침 6시까지. 다만세 때는 역시 신인답게 굉장히 풋풋한 느낌이 강했었거든. 카메라만 봐도 굉장히 신기했었어. 근데 무대 위에서만 올라가면 신인답지 않은 완벽한 모습이 보였었지. 그래? 응. 근데 소녀시대가 유명해진 건 소녀시대 노래를 리메이크하고 나서부터 맞지? 맞아. 소녀시대 하면 역시 소녀시대지. 그냥 몇 번은 다른 거지. 나도 바뀌어. 일단
오늘은 어떤 일로 또 화려한 예상을 하셨나요? 오늘은요, 소녀시대 정규 앨범 1집 소녀시대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에 왔습니다. 어리다고 놀리지 말아요. 유나입니다. 뒤에는 걸스 제니. 소녀시대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그때 다시 만난 세계 촬영할 때는 카메라에 굉장히 적응을 못해서 어색한 모습도 많이 있었는데 그동안 굉장히 많은 카메라들과 대면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때보다는 조금은 자연스럽지 않을까 싶고요. 이번 안무에 포인트가 있다면? 인형춤이라고요. 어리다고 놀리지 말아요. 봐봐. 진짜 말도 못하고 뿜뿜 놀리지 말라고요. 이번 노래의 포인트는요, 어리광. 이게 저는 되게 많이 이제 어색했어요. 왜냐면 귀여운 척을 막 하고 그러는 게 너무 어색한 거예요. 잘하는 애가 여기 있거든요. 저는 처음에 안무 배웠을 때 이거 어떡해요 이랬었어요. 소시밴드 다시 결성. 소시밴드의 보컬을 담당하고 있는 보컬을 댄스 유나입니다. 뚜뚜리 뚜바빠빠빠빠 스탠드 마이크를 들고 보컬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네. 예. 태연 씨도 보컬을 태연 씨가 빠지셨나요? 입싱커들 아, 여기 있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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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언니! 민준출! 올해 신성! 소녀시대! 빠빠빠빠빠 촬영을 했었는데요. 처음에 그 추위를 느껴봤어요. 정말 한겨울이었어요. 정말 그냥 외투 그냥 하나 얇은 외투를 걸치고 너무 막 바람도 센데 거기서 계속 춤추고 그랬었던 게 너무 기억에 남죠. 저의 소시의 마지막 촬영 날입니다. 마지막 장면을 찍고 있는데요. 전 나름 괜찮았습니다. 근데 딸기 코너스예요. 제 소녀시대가 타고난 야외 곡이 있거든요. 올해도 이런 추운 날씨예요, 그죠? 한겨울에. 근데 딸기 코드였어요. 누가 하나 둘 셋. 여기가 지금 실외예요. 인천공항 앞인데요. 좋아요. 하연이 쟤는 들어가야 돼. 춤추면 그나마 좀 안 추울 줄 알고 열심히 췄는데 너무 추울 때는 뭐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좀 고생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지금 뮤직비디오를 보면 멤버들이 엄청나 머리가 막 이렇게 엉켜가지고 근데 많이 안 나왔어요, 그죠? 응. 저희 이해할 예! 때 나왔을 건가요? 맞아요, 많이 찍었는데. 네, 많이 찍었는데 정말 만큼 나오려고 많이 찍었어요. 이거 진짜 따뜻해요. 양계 하나 먹고 안 추워. 많이 보여. 안 돼요. 야, 여기 여기. 진짜 따뜻해. 하나 갖고 계실래요? 괜찮아요. 아니, 괜찮아요. 추위마저 녹여버리는 소녀 커피. 빠지고.